자, 본문 3 보겠습니다. You may only see the cars의 이거 may는 너는 오직 볼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may예요. 자동차와 그리고 드라이버만 오는지 볼지도 모른다. During은 우리 여기 여러 번 나오는 몸 하는 동안. 자, 대부분의 car races, 자동차 경주에서. 자, 우리가 이제 요거 잠깐 정리하시면, 몸만은 동안이라고 쓸수 있는 거첫 번째, while이 있어요. while은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지만, 뒤에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들어가는 얘 역할은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동안이란 말을 쓰는 for가 있습니다. for는요, 그 during과 마찬가지로 둘다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자, 그래서 뒤에는 반드시, 그렇죠. 그냥 명사를 적는데 중요한 건, 이 for라는 것은 그 뒤에 숫자 기간이 들어갑니다. 반면에 during은요, 그 뒤에 역시 똑같이 명사가 들어가지만, 이거는 시작부터 끝이 전 포함되는, 예를 들면 자동차 경주라는 건 출발처에서 그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를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것은, 그러한 기간을 나타내는 그러한 경우는 during을 쓰고, 3주 동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for를 사용한다라는 건. 그러나, there is a team, 이때 is를 쓴 이유는, 뒤에 있는 a team이라는 게, 이게 지금 일종의 단수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팀으로, 하나로 취급하기 때문에 is를 쓰겠죠. 그 운전자 뒤에는 하나의 팀이 있다. 그 팀은요, 불리운다, is called a pit crew라고 불리운다. 이때 pit이라는 것은 장소다. on the side of, 어디 어디에 라는 말로 쓰이죠. 자, on the side of는 어디 어디 방향입니다. 쪽에. 어디 어디 쪽이란 말로 쓰면 되겠죠. 경주 트랙의 한쪽 on the side of the race니까 트랙의 옆에 있는 공간을 장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drivers는 여기에 several times, 몇 번을 멈춘다. during 또 나왔죠. during, 몸 많은 동안, 그 경주 동안에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나오는데, 그들의 주된 일은 job이라는 게 주어죠. of the pit crew에 주어가 단수기 때문에 당연히 동사도 단수가 되겠죠. 자, 뭐뭐 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로 to check. 자동차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라는 투부정사 중에, 그렇죠, 명사 역할이죠. 자동차를 점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to check, check가 1번, 그 다음에 change가 2번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등이 접수사 뒤에 이 to가 생략되어 있는, 그래서 이렇게 1번과 2번은 병렬 관계다. 자, 항상 요거, 요 부분은 갖고 장난 많이 치니까. 원래 2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병렬 구조일 땐 2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타이어를 가는 것이, 교환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일이다. 자, 다음 문장에 changing the tire. 자, 타이어들을 간다라는 행위. 이게 지금 동명사입니다. 동명사가 이 문장에 주어로 사용되어 있죠. 자, 동명사는요, 항상 단수 취급. 그렇기 때문에 뒤에 동사도 역시 is가 나오죠. 단수 동사. 타이어들을 간다라는 행위는 특히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because, because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접속사. 접속사 뒤에, 그렇죠, 문장이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타이어들이요, wear out, 뭐 하게 되는 거예요? wear out은 한글로 맞는지 모르고 닳아서 헤어지다, 헤지다라는 뜻인데, 닳다. 닳다가 리을 히읗이죠? 닳다. 자, 쉽게 닳아진다. In a high speed race, 아주 높은 속도의, 고속도의 그러한 경주에서는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딱히 다른 건 없는 것 같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a pit stop이라는 거.
피트의 어떤 정지라는 것은 여기 멈춘다는 이 행위를 말하는 것 같은데, can be as short as, 뭐뭐만큼 짧다. 자, 원급. 그래서 비교한 대상이 2초입니다. 이게 비고, 여기 있는 피트다. 그 아까 말한 피트라는 장소에 머문다라는 시간은 2초만큼 짧다라는 말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there are. are을 쓴 이유, 당연히 뒤에 명사가 복수명사 오겠죠? 그 복수명사 뭐냐? 자, 뒤에 나와 있는 20 members가 복수명사가 되겠죠? 가 지금 사용되어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가 들어가 있고, 중간에 as는 잘하시다만, 잘하시는 것처럼 뭐뭐만큼인데, 여기 핵심이 이겁니다. many. 왜 many를 썼느냐? 이 자리에 much를 쓰면 안 되겠죠. 이유는 왜냐면, 뒤에 그 멤버들이라는 게 여기가 뭐기 때문에. 그죠? 셀수 있는 명사죠. 자가 뒤에 20 members가 있기 때문에 20명만큼 많은, 그럼 최소한 20명 정도 되는 그러한 그 멤버들이 owner crew. 우리가 그 crew라는 건그 뭐죠? 구성원들 안에는, crew 안에는 들어가 있다라는 말로 있다. 전치사 on이 들어가 있고. therefore, 따라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접속사 종류 잘 봐놓으세요. 따라서 그 pit crew는 has to work. 일해야만 한다. 자, 당연히 has를 쓰는 이유. 자, 여기서는 이 crew란 단어를 조금 확인하고 갑시다. crew가 원래는, 이때는요, 그 집단 명사로 단수 취급을 합니다. 지금 우리 책에서는. 그리고 여기에서 pit crew의 crew는 한 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팀을 말합니다. 전체 팀을. 따라서 그 핏 크루라는 팀은, 그렇기 때문에 동사 뭐가 쓰였습니까? 해스라는 단수가 들어갔죠. 반드시 일을 해야 됩니다. perfect harmony, 완벽한 조화 속에서 전체사 in 쓰는 거 나중에 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 드라이버는, 레이서는 may 어쩌면 get all the attention, 모든 그 주목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as 뭐뭐처럼이란 말 쓰겠죠. 해석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듯이. Raises are worn in the pit. 바로, 경주는 이 pit라는 곳 안에서 우승은 이루어진다. 이 pit는 아까 막 pit crew들이 있는 그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용되어 있고. 자, 4번 가겠습니다. 자, 샤파스라고 쓰는데, 마운틴 클라이밍인데, 그 단어인, 이때 주어는 그 단어가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comes from이 동사가 되겠죠? 자, 그럼 보다시피, 단수 주어랑 단수 동사, 둘다 지금 단수 썼죠? 세르파라는 단어는, 세르파 트라이브란 말은 부족이죠. 부족으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자, 중요한 거 나왔네요. 드디어 하나. which라는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나와 있죠. 이거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계속적 용법. 참고로 이렇게 컴마 뒤에 쓰이는 위치는 대수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자,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선행사로는 앞에 있는 이 셰파 트라이브를 가리키는데, 이거는 하나의 부족이니까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집단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단수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단수 동사 온 거야. 이게 지금 선행사죠. 여기서는 얘네를 하나의 부족으로 봤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 lives. 그런데 이 부족들은 Eastern part of Nepal, 네팔의 동쪽 지역에서 산다. 자, 그 다음에 이 셰파들은 이라고, 이때는 이제 이거를 뭐 취급했습니까? 복수 취급했죠. 데이 취급을 했습니다. 부족은 하나 취급했지만, 얘네들은 첫 번째 좋은 클라이밍 스킬, 그 뭡니까, 등산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라는 이 and 당연히 등위 접속사 뒤에 알고 있다라는 말로 여기가 지금 2번이 되겠죠. 병렬 많이 나오네요. 그들의 자식 길을 그산 주위에 그들의 길을 또 알고 있다. 그죠? 그들은 또한 little difficulty의 디틀입니다. 잠깐 여기 부분 두 가지 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breathing이라는 거첫 번째 거 have difficulty. difficult는 어려운이지만 difficulty는 어려움이에요. 그 다음에 ing 동명사겠죠. 해석은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little입니다. little은 뜻이 거의 뭐뭐 하지 않다라는, 이건 소위 말하는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그럼 이 문장의 해석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들은 또한 거의, 자, 뭐 하는데? breathing이라니까, breathing은 숨을 쉬는 거죠. 숨을 쉰다라는 행위에 어려움을 거의 겪지 않는다. 어디 high up in the mountain, 산 높은 곳에서. 자, therefore 접속사 여러 개 나오네요. 따라서 다 외워야 돼요. 이 등산가들은 started to hire, 그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to hire 자리에 hiring을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start은 둘다쓸수 있으니까. 셰파드를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죠? 이때는 뭐 하기 위해서. to 부정사의 부사. 목적이죠. 돕기 위해서. 그런데 이또 help라는 동사가 또 준사역이에요. 또 얘가 또 준사역이기 때문에 그 뒤에 누구를 돕기 위해서냐? 목적으로서 그들을 라는 목적어. 이때 그들은 누굽니까? 이때 그들은 그쵸? 앞에 나와 있는 마운틴 클라이머들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죠. 클라임. 원래 동사 안 되는데 원래는 to를 써야 되는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유는 왜?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자,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돕게 하기 위해서 셰파드를 고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아래 하나 빼먹고 넘어갔어요. 뻔했어요. 자, 셰퍼들은 lead A to B입니다. 자, 이거는 lead A를 to B 전치사 어디 B로 이끌다라는 뜻이 되겠죠. A를 B로 이끌다. 전치사 to 쓰이는 거. 자, 바로 그산 꼭대기로 그 등산가들을 리드합니다. 자, 이때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셰퍼스 말하겠죠. support 뭔가를 돕다. 클라이머들을 in many ways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전치사 in은 방법을 나타낼 때 항상 같이 쓰이는 전치사입니다. 외워주세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들을 돕는다. 자, 마지막. 자, 예를 들어 접속사 많죠? 내가 계속 얘기합니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텐트를 치고 이게 1번. 그리고 나른다. 뭐죠? 가방을 나른다. 병렬 구조. 클라이머의 백스를. 자, 이 셰퍼들은 종종 불리워진다. 수동태. 자, 근데 잠깐 하나 더 볼게. 이 지금 often이라는 무슨 우리가 빈도부사죠? 빈도부사의 위치. 보다시피 비동사 뒤에 써야 됩니다. 자,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그들은 종종 뭐뭐라고 불리웁니다. 뭐라고? The invisible man of Mountain Everest. 에베레스트산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invisible,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불리웁니다. 왜냐하면, because,
because 뒤에는 문장. 그들은 종종, 자, a picture, 사진을 본다. Only the climbers. 아, 사람들은, 문장에 사람들은 종종 오직, 역시 여기에 지금 often의 자리 보세요. 요것도 역시 빈도부사인데 지금 여기는 어디에 쓰였습니까? 얘는 일반 동사 앞에 쓰여 있죠? 일단 이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often이라는 빈도부사는 자, 못보다는 뒤에 그렇죠? 비동사보다는 뒤에 쓰이고 만약에 일반 동사가 쓰인다면 일반 동사보다는 앞에. 자, 이러한 이 option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알고 있죠? 빈도부사. 자, 요것도 하나 알아두시고. 사람들 종종 그 only the climbers, 오직 그 등반가들의 사진만 봅니다. At the top of the mountain, 그산 정상에서. 한마디로 셰퍼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까지인가요? 아, 뭔가 좀 찝찝하게 끝이 나네요. 자,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